지역을 호명하겠습니다. 네, 멀리서부터 제가 호명을 해보겠는데요. 청송! 청송 어디에 계실까요? 네, 큰 박수로 네, 환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고향 안동! 안동 어디 계실까요?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상주! 상주 어디 계신가요? 네, 어디에 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영덕.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은 포항입니다. 포항. 네. 아니, 영덕도 들고 포항도 들고 그러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영천.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지에 대구 어디 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들 오셨네요. 자, 그리고 이곳 경주. 네, 경주.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많이 오셨네요. 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부산에서도 연대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봉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양! 영양에서도 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미리 체크를 못했는데, 네,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 더 오신 지역이, 예? 경산! 대구 밑에 경산! 네, 경산!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자, 또 다른 지역이요? 예천! 예천에서도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먼저 참가하신 지역을 대표하여 몇몇 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진을 시작하면은 소리치고 웃고 할 시간은 많을 텐데요. 말씀을 하실 시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하시되 한 3분 정도로 짧게 네 발언을 요청하신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덕에 핵발전소 반대 범연대 공동대표로 있는 이병환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꼭 참석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오늘이 바로 핵발전소 사용 구형의 날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핵발전소 사용 선고는 아마도 제가 오늘 하는 발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연구자가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핵발전소를 계속 지을 수 있는 명분은 바로 이산화탄소에서 해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가 핵발전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발전소 한 기당 1초에 100톤 이상의 온배수가 나갑니다. 온배수가 바닷물을 뜨겁게 해서 거기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석탄 화력의 2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벌써 2배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 그것이 그게 발전 과정이든 발전소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만연하는 것은 사실이고 팩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가 있는 나라에 양수발전소가 있습니다. 양수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무를 벌채를 합니다. 우리도 전국에 7곳에 양수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수발전소에 물을 한 300m 이상의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역시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물에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더욱더 강한 것은 핵발전소 고준위 폐기물은 무려 10만 년이나 보관을 해야 합니다. 10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기계가 바로 핵발전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 따지면은 핵발전소나 석탄 화력발전소는 공기 이산화탄소 발생기기이며 이것이 어떻게 이산화탄소에 자유롭다고 핵발전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소프리 CF100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허구를 제가 오늘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셔서 다음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일 핵발전소 사용 선고하는 날을 조속히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먼저 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맞춰달라 그러니까 그런데 경주에 들어서는 것이 영덕에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A+라고 1500메가트 합니다. 핵마피아들은 이 핵발전소 1500메가트를 그간에 개발해놓고 짓지 못해 안달이 나다가 경주 한수원 연수부지에 1500메가트 2기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국회 예산처 거기서 뭐 기록에 지금 등재가 돼 있습니다. 거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실정로입니다. 한 번도 건설해보지 않았고 지금까지 신고리 5, 6호기나 신한울 3, 4호기까지는 전부 다 미국에서 핵 원자로를 40년, 50년 전에 생산해놨던 것을 고철된 것을 갖다가 했고 지금 우리가 생산한 것은 원자로 두께가 불과 3cm 두껍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것은 이제 동이 났어요. 원자로 두께가 20cm였습니다. 이것은 23cm인 것은 바로 열처리 기술이나 화권 기술이 미국보다 못하다 보니 그랬고 그 기술이 좋다면은 왜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1500마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이상으로 저는 오늘 핵발전소 사용 무용의 날임을 아시고 많은 성원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핵발전소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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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곳곳마다 영덕과 울진뿐만 아니라 경산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경주에 모두 모여서 대구 시민들 많은 이제 대구 경북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반가운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일까요? 예, 고리 원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페루안 원전은 또 어디일까요? 아, 월성 전에 고리 원전이 페루가 먼저 결정이 되었죠. 사실은 월성이 더 심각했는데 말씀이죠. 그래서 부산하고 경주 월성, 고리하고 월성은 각각 정말 오래되고 노화된 원전이고 페루시켜야 되는 원전이죠. 그런데 고리에는 지금 2, 3, 4, 5기 한빛과 울진뿐만 아니라 고리가 더 먼저 폐로 수명 연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산 지역에서는 각계각층, 풀뿌리, 여성, 소비자 모든 단체 시민사회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해부터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막아내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경 그리고 대구 경북이 계속해서 힘을 함께 모아야 저희가 고리 2, 3, 4호기도 폐로하고 월성 2호기, 3호기도 같이 폐로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다라 하면 노후 핵발전소, 다다라 하면 고리 핵발전소 이렇게 같이 의견을 마음을 모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같이 해주실 수 있겠죠. 예, 네. 자 그럼 외쳐보겠습니다. 다다라 노후 핵발전소, 다다라 고리 핵발전소.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은 발언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금 앞서서 구호를 간략하게 또 외쳐주셨는데요. 저희도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힘찬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저희 현수막에 탈핵 경주
행진인 경주 밑에 지금 저희 오늘 슬로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뒤에 후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선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라! 닫아라! 막아라! 목소리가 좀 작은 듯 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한 번 더 구호를 경주 시내가 다 들리도록 목소리 크게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멈춰라! 닫아라! 막아라! 네, 우리의 간절한 요구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네, 희망합니다. 그리고 앞에 발언에 이어서 월성 원전 인접 지역의 이주 대책이 황분희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많이 와주셨네요. 저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 최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핵발전소 앞에서 지금 10년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겠어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주를 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그곳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 우리 동네는 이거는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 중수로 내역이 또 경수로 두옥이 중저준이 방패장 고준이 혜택 방패장 배기물 넥스터 지금 또 경주에 바깥에 내놨습니다. 딴 곳에는 지금 아직 수조에 있지만은 월성만 유일하게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추진하냐면 월성 중수로 해체 기술 중수로를 지금 하나 1호기를 문을 닫아놓은 것을 멈춘 것을 지금 그거를 해체를 한답니다. 해체해서 그 해체 연구실이 또 들어서면서 그 어마어마한 저 왕릉보다 더 큰 도움을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방사능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방사능 나온다 소리 안 합니다. 자기네들은 안전하게 해서 절대 방사능 안 나온다 하지만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10년 핵발전소 돌고 우리 월성이 30년 40년 동안 늘 거짓말만 해왔어요. 그냥 일만 열면 주민들 속이는 일만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일로 주민들을 또 현혹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저기 그곳에서 이주를 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내부 피폭이 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소변을 받아서 방사능 검사를 하면 삼중수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왜 우리는 정부가 말하는 산전기 깨끗한 에너지라고 늘 강조하면서 방사능이 나오는 곳에 사람을 살도록 왜 이주를 시켜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핵구덩이에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뭔 죄를 지었기에 전 국민이 쓰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시골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까? 이 안타까움들이 정말 주민들은 이게 핵발전소 얘기 나오면 그냥 울분이 나옵니다. 울분. 이걸 어떻게 분출해야 될지 스트레스 울분. 이거 방사능보다 지금 저희 동네는 핵발전소로 오는 스트레스가 더 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갑상선 암을 앓고 있고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나 사업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방사능이란 것은 정말 조금 1도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도
기사들 같이 찍습니까? 안 찍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365일 매매 엑스레이를 찍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전기 때문에 삽니다. 전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봅니다. 늘 자랑하는 싼전기, 국민들이 싼전기 쓴다. 정말 알고 보면 그게 싼전기가 아니에요. 우선 생산하는 데는 싸겠죠. 그 다음 폐기물 처리 방법 없잖아요. 폐기물 어디 갑니까? 우리나라 폐기물 받아들일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도 또 지금 월성 1호기는 지금 서있지만 2, 3, 4호기 재가동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온 국민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막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시골 사람들 10명, 20명 힘으로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연대해서 2, 3, 4호기 수명인단 소리 나오면 여러분들 힘내서 같이 막아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희 황문희 위원님,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10년이 넘도록 이주 대책 요구를 하고 계신데 그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힘겨움이 있으셔서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힘내시도록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주대책위도 시간이 되시면 좀 자주 찾아뵙고 네,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순서는 이제 오늘 멀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경주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제 경주에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 그 탈행 노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살림 경주와 방정환 배움 공동체 구름달 그리고 환경 모임 수풀의 아이들이 부를 노래 제목은 핵보다 해입니다. 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문화위원장이신 최정진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을 하셨고요. 쉬운 노래이니까 같이 함께 따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나리처럼 예쁜데 노래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나아감에 있어서는 멈춤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노래 가사가 쉽고 노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랑 참가자분들이 모두 함께 핵보다 해 노래를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부른 노래 잘 들으셨죠? 네, 함께 부르니까 마음에 울림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한 우리 꼬마 친구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점점 더 저희 행진이 짙어가고 있는데요. 네, 다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담은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하실 두 분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박혜린, 오연주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포항 여성의 활동가 박혜린입니다. 네, 저는 경주 환경운동연합 회원 오연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위에 안전한 핵 에너지는 없다. 2011년 4월 11일에 일본 후쿠시마 핵 참사가 시작되었다. 핵 발전소 폭발 사고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사능 오염은 계속되며 못 생명을 위협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용 후 핵 연료와 방사능 폐기물들의 위험을 관리하지도 못한 채 이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무책임하게 쏟아내고 있다. 도쿄전력이 작년 8월부터 방류한 오염수는 총 3만 톤이 넘었고 오염수는 매일 약 90톤가량 새로 생겨난다. 핵발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수치화할 수 없는 생태적 위험과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 핵발전을 계속할수록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핵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한국은 10여 년째 원전 밀집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 참사 이후 많은 나라가 탈핵을 결정하고 핵에너지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한국은 신규 핵 발전소를 건설하고 노후 핵 발전소 수면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고준이 방패장 없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했다. 심지어 포화 상태를 앞두고 쌓여있는 핵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은 핵 발전소 안에 고준이 핵 폐기물을 계속 쌓아두는 고준이 특별법 발의다. 월성 원전 앞에서 10년째 상여를 끌어온 주민들이 지금 여기 함께 있다. 그곳에 핵 발전소가 있으니 맹독성 핵 폐기물을 계속 갖고 있으라고 강요해서 될 일인가? 후쿠시마 핵 참사가 초래한 지속적 위기가 지구 생태계와 세계 전체에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도 핵발전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핵발전 지역의 위험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부정의에 반대한다. 핵발전이 계속되는 한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위험과 오염의 발생을 멈추기 위해 핵발전소의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탈핵뿐이다. 우리는 핵발전과 핵 폐기물의 위험을 끌어안고 대물림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핵발전 사고로 앞서 희생된 모든 생명을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멈춰라 핵발전소 건설! 닫아라 노후 핵발전소! 막아라 핵오염수 투기! 2024년 3월 16일 후쿠시마 13주기 대구경북 탈핵행진 추진위원회 및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오락차죠? 네, 이 기운으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주에서 예술인 총연합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박소산, 박현덕, 김도경, 권호연 네 분의 선생님이 공연을 펼쳐주십니다. 제목은 봄날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 시즌2입니다. 쉬겠습니다.
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져다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행진의 연출을 맡으신 장소익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힘차게 행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고 장소익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